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9회차 서일봉입니다. 신을 받지 않으면 자식이 내려간다. 신을 받지 않으면 자식이 내려간다라고 하니까 할수 없이 신굿을 했다는 것이지. 어찌 보면 정말 무섭기도 하고요. 끔찍한 소리가 아닐 수가 없죠. 하긴 뭐 지금도 주변에는 조상이 발동했다거나 또 조상들은 도와주려 하는데 저승과 이승이 달라서 그걸 모르고 받아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초래된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고를 따야 한다거나 또 비슷한 것이 많이 있죠. 장사가 안 되면 뭐 영업대감을 모셔놓아야 장사가 잘 된다라고 부추기거나 또 영업대감을 모시는 의식을 하기도 하지요. 사실 가장 무서운 말은요, 무엇보다도 자식에게 신기운이 내려간다, 신줄이 내려간다는 이런 말이 아닌가 하는데요.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꼼짝없이 굿을 하게 하기 위해서 겁을 주는 건지. 하기는 뭐 우리 불교에서의 스님들 역시 뭐 천도제를 시키기 위해서 가보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어떤 극락이나 지옥, 또 구천과 빙의를 운운하면서 엄포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또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문제는 더 좋은 여건을 바라는 우리 불자들의 욕심, 또 혹은 질병에서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힘겨운 사람들의 어떤 바램과 희망을 이용해서 시키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은데요. 마야 논에 보면 귀신 중생이라는 것은요, 장신 위귀요, 장심 위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을 장애하는 것은 귀이고, 또 마음을 장애하는 것은 신이다라고 했고요. 또이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장애하는 귀신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주변에서 나를 해하거나 헐뜯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과 장애물은 다 귀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길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몸에 상처가 나면 몸에 해를 준 돌은 귀가 되는 것이고요. 또내 마음에 화가 형성이 됐으니까 결국 화신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부부싸움을 하다 한대 맞아요. 이제 상처가 난단 말이죠. 귀에 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이 겁에 질려서 겁신에 들리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상대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장애를 입었으니까 결국 상대가 귀신이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신이라는 것은 남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한 생각, 성냄을 일으키면 지옥 귀신이 되기도 하고 또 탐욕심을 일으키면 악귀 귀신이 되기도 하고요. 어리석음을 일으키면 축생 귀신이 되었다가 착한 마음을 일으키면 또 하늘신이 되고요. 또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는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또 귀신도 되고 뭐 천상락도 받고 또 지옥고도 받는가 하면 호법심을 일으키면 호법선신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 주신에 들렸다가 화를 내면 화신에 들리는 거고 슬픔에 빠지면 애신에 들리는 것인데 결국 다른 기운이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을 잃게 되면 결국 그것을 일러서 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야. 결국은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이나 행동을 못하고 외부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바로 다른 마음이 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볼때 사실 우리는요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조절하지 못하는 한은 신이 안 들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을 안 받으면 자식에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려간다기보다는요 확실하지도 않은 남의 말을 믿을 정도의 의지가 약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식이 과연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지요.
사실 옳은 것은 아닌데요. 결국 신기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 실패나 또는 뭐 시련을 받았다거나 뭐 사람들이나 주변에 어떤 실망감을 느꼈을 때, 쉽게를 들면 우울증이 형성될 만한 이런 원인이 있을 때 더욱 형성되는 이치를 보면요, 결국 마음의 의지가 약해서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혹여 신기운이 있다라고 해도 뭐 쥐띠는 천신줄이 있고 소띠는 대감줄이 있고 호랑이띠는 장군줄이 있고 토끼띠는 산신줄이 있는 것처럼 띠마다 또 생월 생일에 따라서 또 달라요. 또뭐 생월이 음력으로 뭐 짝수월이냐 하면 음신이 뽑기도 하고 홀수월이냐 하면 양신이 뽑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볼 때 정말 무속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도 있고 못하게 해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그건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결국 본인이 신을 받아서 무속인을 하겠다, 또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없다면 사실 그리 크게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지요. 뭐 정이나 불안한 분들은 뭐 사인을 주셔도 되고요. 일단 어떻게 됐든 뭐 대감상자라고 그러나요? 대감님이라고 그러나? 제가 한 100여 군데 집에 것을 없애주었고, 한 30년, 40년 한 무속인들, 작게는 2, 3년 한 무속인들, 한 200여 명을 다 정상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그나마래도 무속인을 하면 쉽게 돈을 벌지 않아요. 순간 쉽게.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감사합니다.